진짜 할 거 너무 없네 요새. 아니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미드에서 고를 수 있는 캐릭터가 진짜 그냥 완전 정해져 있어. 그냥 고정이야 미드는. 다 그냥 다른 거 고르면 트롤이야. 한 6개 7개 있는데 이렐, 트페, 조이, 탈론, 르블랑? 그리고 또 한두 개 더 있었는데 아무튼 진짜 역대급으로 너무 그 차이가 심해 다른 캐릭터랑. 근데 내가 그 해도 될 수 있는 것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조이랑 특패밖에 없어. 아니 피즈는 진짜 지금 제드 피즈는 고르면 약간 지겠다는 마인드고 룰루도 별로 안 좋지. 룰루는 좋은 편은 아니고. 아니 옛날에는 그러니까 뭘 골라도 그냥 대충 그 캐릭터 맞게 플레이하면 됐는데 요새는 너무 심해 그게. 아니 근데 진짜 미드 할 게 아예 없다. 이제 사실상 미드는 딜은 의미가 없고 유틸 아니면 전사를 골라야 되는데. 아니 이제 제드 피즈 이런 거 고르면 그냥 트롤이야 이제는. 할 거면 유틸 센 거 고르거나 아니면 진짜 이렐 야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이렐 야쏘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아니 뭐 오리아나 빅토르 이런 거 진짜 너무 쓰레기 됐어. 딜미드가 의미가 없어 게임에. 아니 미드 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큰일이다. 아니 다 너무 안 좋아졌어 다. 뭘 골라도 그나마 이제 이렐 트페가 두 개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이렐이라도 한번 연습을 해볼까? 아니 뭐 하던 곳 그냥 다 쓰레기 돼가지고 상대가 뭘 골라도 무섭지도 않아 이제. 미드가 다 너무 그거 돼가지고 피즈 완전 패급 됐고 탈론이 좋은데 탈론이 오리아나 완전 개패급. 라이즈도 똥쓰레기 됐고 르블랑도 좀 할만하구나 지금. 조이도 쓰레기 됐고. 근데 조이는 쓸만은 한데 룰루도 별로 안 좋아졌고 카사디는 그냥 고르면 트롤이고 제드도 패급이고 코르키도 패급이고. 뭐지 이거 그냥 미드에서 고를. 미드는 솔직히 뭘 골라도 의미가 없어 이제. 트페 이렐 아니면 뭐 별로 게임에 영향이란 게 없어. 뭘 골라도 약해서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 지금 이제 그나마 미드라고 고를 만한 캐릭터가 진짜 몇 개 남아있지도 않아. 조이, 트페, 이렐, 르블랑, 4개, 탈론, 5개. 그래도 이 5개가 끝이야. 그냥 나머진 다 쓰레기야. 고를 필요가 없어. 아 탈리아 있다 6개. 아니 그냥 미드 전체 챔프 폭이 6개로 줄어들었어. 나머지 챔피언은 고를 가치가 없어 아예 게임하는데. 와이是最强大的敌人. 아니 야쏘는 진짜 잘해야 되잖아 극한으로다가. 진짜 미드는 6개 빼고 그냥 쓰레기야. 아니 이게 근데 진짜 게임이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쩔 수 없어. 서포터 아이템을 노프를 해야 돼. 그 서포터
골드 수급을 되돌려야 돼, 예전처럼. 돈못 벌게. 괜나소나 씨, 서포템 들고 막 위드 가고 탑 가고 이러는데, 어? 다 그냥 똥바지야, 똥바지. 아니, 미드가 서포트 아이템을 들고 정글을 도와주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요새는 마이타링만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별의별 게다 나와. 그냥 미드가 서포트 아이템을 들고 정글을 다 먹으면 그냥 뭘 해도 쎄. 아니면은 정글 아이템을 너프를 하던가 서포트 아이템을 너프를 하던가. 아니 씨, 뭐 골드 수급을 병신같이 만들어 놨어. 그뭐 그러니까 춘나 이상한 거 나온다니까. 미드 브라움의 정글 신짜오, 막 미드 브라움의 정글 루시안 이런 거. 근데 미드 룰루의 정글 아트록스 뭐 이딴 거 존나 많이 나와 그냥 게임 하다 보면은. 근데 하나같이 다 존나 세요, 웃긴 건. 그거 상대로 정석적인 그 미드 정글을 한다. 뭐 그냥 씨발 나중 가면 정글을 2대1로 썰고 다녀 그냥. 서포트 아이템을 바꿔야 된다니까? 아니면 진짜 이거를 여기 수능 하던가. 수능 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또 다시 제대로 돌아오면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또 뭐가 돼? 야, 그러다 죽는다. 아니 뭐 이게 적당히 바뀌어야지. 뭐 라인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매번마다 연습하냐고. 아, 얘또 뭐해? 아니 그 피로 뭐 하는 거야? 장난해? 그레이브즈 더블 키를 만들기 위한 설계였나?